네, 잘 보입니다. 잘 들리잖아요? 그거. 네. 최윤성님은 원하신다면 최대신인으로 원하신다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 원하신다면 행아웃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계속 붙잡아 두는 것도 무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라이팅 네트워크 1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면 일부 내용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1부를 좀 보고 오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선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은 A라고 B라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결제를 할 때 당사자끼리 결제 채널을 생성하는 법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쭉 빨리빨리 하는 법을 배우려고. 네, 그래서 단일 결제 채널. 그러니까 앨리스가 밥한테 만약에 돈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그냥 앨리스와 밥이 둘이 오프체인에서 그냥 직접적인 결제 채널을 만드는 법을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딩 트랜잭션이랑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을 생성함으로써 두 명의 당사자가 이제 직접 결제 채널을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펀딩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이번 거래에 필요한 예치금을 예치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을 통해 가지고 최신화된 거래 정보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아웃풋 0이랑 아웃풋 1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맨 위에 초록 색깔이 펀딩 트랜잭션이 돈을 넣는 과정이고, 이거 자체를 지금 현재는 둘다 0.5비트코인씩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신화된 장부를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에서 아웃풋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앨리스한테 0.5비트코인을 주고 밥한테 0.5비트코인을 주는 거래가, 이거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안돼 있죠.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결제 채널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제 채널 거래 장부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른쪽에 잘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커미먼트 트랜잭션을 보시게 되면 앨리스랑 밥이 0.5씩 갖고 있었잖아요. 그건 이전 상태의 거래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커미먼트 트랜잭션을 보시면 앨리스가 0.4, 밥이 0.6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앨리스가 밥한테 0.1비트코인을 보낸 최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한 거를 새로운 커미먼트 트랜잭션을 해서 오프체인에서 얘네가 교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때 문제가, 이때 그래서 결제 채널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된 거래 장부 내역이 기록된 새로운 커미먼트 트랜잭션을 생성함으로써요,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지 않고도 거래 장부를 업데이트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는데, 예전 앨리스 같은 경우는 밥한테 0.1비트코인을 줬는데, 이전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신의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이 아니라 이전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상에 공개하는 게 앨리스한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이두 거래 중에서 어떤 것이 최신의 것이고 어떤 것이 유효한 것인지를 구분을 하고 옛날에 있었던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 한번 기록이 되게 되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죠.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라이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술의 핵심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타임락 기능이라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타임락 기능은 뭐냐면 특정 시간 동안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게 만드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전 커밋먼트 트랜잭션을 취소할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커밋먼트 트랜잭션 있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커밋먼트 트랜잭션이 있다면은 무효화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타임락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벌금을 부과하려면 누가 이 커밋먼트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했는지를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했는지 식별하고 계약을 어기는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취소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거는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봐주시면은 이해가 좀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아마 다음 장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 커밋먼트 2A랑 커밋먼트 2B가 이제 새로운 거래 내역이고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1A랑 1B 같은 거를 취소시킨다라고 했는데, 그게 Breach Remedy Commit Transaction이라는 걸 통해서 취소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 걸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A랑 B라는 사람이 둘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에 둘이 직접적으로 오프 블록, 오프 체인에서 거래 채널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거래 채널을 형성하고 거래를 신뢰 없이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또 하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앨리스가 데이브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앨리스랑 데이브가 직접적인 결제 채널이 형성이 안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결제 채널 형성 없이 어떻게 블록체인 바깥에서 라이트닝 이라든지 결제를 진행을 할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에 대한 해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결제 채널을 형성하는 건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결제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맨 처음에 거래가 들어갔을 결제 채널이 형성될 때랑 마지막에 청산을 할때두번 블록체인이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현재 상태에서 수수료가 뭐한 7, 8천 원 되는 상황에서 한 100, 1,000원, 2,000원 결제하고자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도 많을 텐데, 2,000원 결제하고자 수수료를 14,000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현재 상황, 극단적인 상황을 보자면. 극단적인데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와 데이브가 결제 채널이 자기네들끼리 직접 형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1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을까? 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는데, 갈 때마다 모든 커피숍이랑 내가 결제 채널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인터넷 라우팅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만약에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구글이랑 저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ISP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라우터들이 각각의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그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서로 직접적인 컴퓨터가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라우팅이 저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현재 인터넷의 이런 토폴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아마 현재 상태에서 아직 비트코인에서 구현이 안돼 있지만,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개해주는 업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닝 페이먼트 채널, 라이트닝 결제 채널이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죠. 앨리스가 데이브한테 보내려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연결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채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되겠죠. 앨리스가 밥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주면 밥은 그 받은 1비트코인을 캐롤한테 넘겨주고, 캐롤은 데이브한테 1비트코인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라이팅 네트워크에서는. 근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앨리스가 밥한테 그냥 1비트코인을 넘겨주면 밥이 그 돈을 먹고 그냥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TP, 약간 신뢰받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그런 사기의 위험 없이 토큰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은 결국에는 내가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프라이빗 키가 없다면 그 누구도 이 토큰을 빼갈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는 결제를 체결할까가 이번에 2부의 약간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ATTLC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는 아토믹 스왑이라고 는 것도 라운지에서 했었는데, 아토믹 스왑은 뭐냐면 제가 A랑 B랑 제가 A, B라는 사람한테
1비트코인을 주고 그 대가로 80라이트코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오프 블록체인에서 신뢰 중개인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서 이제는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가 이제 HT, 그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HTLC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앨리스가 바비랑 캐롤을 통해서 데이브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 데이브가 비밀값을 하나 설정해요. 이게 프리,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프리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R값은 누구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언젠가 님 감사드립니다. 네, R값은 데이브만 알고 있는 비밀값이에요. 비밀값을 혼자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시를 합니다. 이 R값을 해시를 해요. 해시 함수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dig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 숫자를 하나 놓고 해시값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해시값을 앨리스한테 줍니다. 해시값을, 비밀값을. 네, 그러면 앨리스는 이 해시값을 이용해서 밥한테 1비트코인을 전송을 해요. 근데 어떤 조건을 거냐면, 밥이 R값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1비트코인을 획득 가능한 거래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출력값 스크립트에다가 OP 해시 OP 해시 256 OP equal verify 했을 때 R값을 넣어서 이제는 스크립트가 해시를 했을 때 옆에 H값이 있죠? H값이랑 동일한 경우 equal verify가 이제 그거에 대한 오코드니까 이러한 조건을 출력값 스크립트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은 앨리스가 밥한테 1비트코인을 줬는데 조건을 거는 거야. 그게 해시거든요. 해시, HTLC에서 해시라는 거고 1비트코인 획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R값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이거를 밥한테 보내게 되면 출력값 스크립트에 H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밥도 이제 H가 어떤 값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이제 락타임, 타임락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밥이 3일 내에 R값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1비트코인을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환불을 안 하는 게 있으면 그냥 밥이 R값을 제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1비트코인이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앨리스가 다시 준 거를 환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환불 받는 트랜잭션까지 같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HTLC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HTLC가 체인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밥은 똑같이 캐롤한테 보내면서 캐롤이 R값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1비트코인을 획득 가능한 조건을 걸고 1비트코인을 보내게 되고요. 똑같이 이제는 3일에서 2일로 줄어든 걸볼 수가 있겠죠. 근데 2일 내에 캐롤이 R값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밥에게 환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캐롤은 H를 알게 되겠고.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브까지 3, 2, 1 이렇게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HTLC 기능이라는 컨트랙트 내용이 세 개가 체인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제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 핵심입니다. 이거의 체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번 건너뛰든지. 그러면은 1년의 채널을 통해서 결제가 신뢰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는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데이브가 R값을 갖고 있잖아요. 비밀값이죠, 이거는. R값을 캐롤한테 제시를 해요. 그러면 캐롤이 처음에 블록체인에 기록했던, 블록체인에 기록은 안 하겠죠? 데이브한테 줬던 내용 중 하나가 데이브가 R값을 제시하는 경우에 1비트코인을 획득 가능하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은 데이브가 캐롤에게 R값을 제시하고 그 1비트코인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R값은 저희가 입력값 스크립트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옵코드 있잖아요. 그걸 만족시키려면 R값을 적어야 돼요. 거래에다가. 그럼 당연히 캐롤은 R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캐롤은 R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R이라는 걸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밥이 캐롤한테 보낸 거 있잖아요. 중간 거를 보시면 이거를 밥한테 R값을 제시하고 1비트코인을 획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캐롤은 끝났죠. 자기가 네이버한테 주고 밥한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밥은 또 R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앨리스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R값을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앨리스한테 아, 앨리스는 결국 R을 갖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엄청 우아한 어떻게 보면 일련의 조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해시값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약간 결제 체결의 과정을 이뤄내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앨리스 밥 캐롤한테 R값은 뭐냐면요, 약간 영수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상대방에게 1비트코인을 지불했다라는 증명입니다. 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데이브가 R값을 제시를 하는 경우에만 캐롤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럼 캐롤이 R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캐롤이 데이브한테 1비트코인을 줬다라는 영수증입니다. 이 증명을 가지고 밥한테 가는 거죠, 캐롤은. 그래서 나돈 냈어.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돈 줘. 그러면 밥도 하는 거고, 밥이 이제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앨리스한테 가서 나돈 줬어. 그러면 되는 거고, 앨리스가 최종적으로 R을 획득한다는 뭐냐면 나는 데이브한테 1비트코인을 줬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앨리스가 R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있는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어떻게 보면 일정한 이제 어떤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생각할 게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만약에 데이브가 R값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 이렇게 다 거래를 해놨는데 데이브가 R값을 제시하지 모든 거래가 촉발이 되잖아요. 근데 R값을 제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시하지 않는다면 하루가 그냥 지나요. 그러면은 아까 리펀드 트랜잭션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1일 내에 데이브가 R값을 만약에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캐롤은 1비트코인 그대로 환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캐롤은 R값이 없게 되기 때문에 또 하루가 지나면 그냥 밥은 자기 1비트코인을 또 환불을 받고, 앨리스는 3일이 지난 다음 1비트코인 환불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데이브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환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앨리스, 밥, 캐롤은 각각 최대 3일, 2일, 1일 동안 1BTC가 묶여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나름대로의 리스크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아까 치드윙씨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게 경제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제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time value of money라는 건데, 1비트코인을 3일 동안 묶어놓는 거는 분명히 비용이라는 거죠. 내가 유동성을 포기하는 거니까. 혹은 이거를 cost of liquidity, 유동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동성 포기 비용,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은데, 내가 약간 보증금 맡기는 거랑 똑같죠. 3천만 원을 뭐 1년 동안 묶어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지 유동성 비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라이팅 네트워크도 분명히 ISP와 같이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는 업체들이 필요한데, 걔네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예치금들을 예치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지 유동성을 포기하면서 어떤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또 수수료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그 수수료가 결국에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유동성 비용과 동일한 양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또 시장이에요. 이제는 그 가격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 비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라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의 경작도 저는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 네트워크 상에서 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화된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 이더리움 미드업에 갔을 때 분산화 거래소들이 왔었는데, 대부분의 동일한 답변이 우리는 결국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라이덴 네트워크가 없으면 우리는 좀 힘들다라는 대부분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지 분산화된 거래소도 잘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대부니까. 그래서 HTLC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아까 밥이 R을 제시하면 왼쪽에 보시면 딜리버리 거래를 통해서 0.1 비트코인을 획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3일이 지나도 만약에
이 R 값을 제시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타임아웃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보시면 그 환불받는 거래겠죠? 그래서 환불받는 거래를 통해 가지고 0.1비트코인을 앨리스가 환불받는 거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HTLC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립트 좀 보면은 BIP199라는 것에서 이제 보시면 Gcash의 선보우랑 다이어리 하보드가 이제는 BIP199를 제안한 내용이 2017년 3월 27일 날 제안이 됐었고요. 보시면은 뭐 아래 보시면 OP, IF, OP, ERTH, OP, AND IF가 나왔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IF랑 ERTH 문이에요. 비트코인에도 조건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IF 위에 조건을 만족시키면 위에 게 실행이 되는 거고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게 아니면 이제 ERTH 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AND IF 다음에 equal verify랑 check signature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게 되면 만약에 맨첫 번째 조건문이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때 앞에 해시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에서는 SHA-256이랑 해시-160이라는 두 개의 해시 함수들을 쓰는데 두개 어떤 거든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네트워크에서 합의만 되면 우리 이 해시 함수 쓸 거야 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H값 있잖아요. H값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저기 뒤에서 보면 H값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H값을 적어서 보내는 건데 그게 다이제스트 값에 들어가는 거죠. 프리 이미지가 R이었고 H값은 그 R값을 해시한 값을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만족시키는 거를 보면은 그 자기의 시그니처랑 퍼블릭 키랑 프리 이미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기본 스크립트랑 똑같아요. 서명이랑 자기 퍼블릭 키를 적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프리 이미지라는 게 있죠. 이게 R값입니다. R값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아마 한번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고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제 타임아웃이 나오는 경우죠. 이제는 얼마 동안 묶어놓을 건지 앞에 그 숫자를 쓰고요. 타임아웃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퀀스 베리파이라든지 락타임 베리파이라는 옵코드를 사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저 두 개가 합쳐지면 뭐 천 블럭 동안 이게 무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클라이언트가 천 블럭 이후에만 이걸 인정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프리 이미지 없이 시그니처랑 바이어라고 했는데 그 바이어의 퍼블릭 키만 있으면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시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그냥 스크립트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런 스크립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이팅 네트워크는 좀 더 복잡한 스크립트인데 똑같아요. 해시 160 여기선 자기네들은 썼고요. 그 다음에 해시 160 R을 한 거. 그러니까 아까 다이제스트 값이 H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 전 시간 했던 것처럼 잘못을 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식별하기 위해서 멀티시그를 쓰거든요. 그래서 멀티시그 주소가 들어갑니다. 앨리스의 퍼블릭 키랑 밥의 퍼블릭 키가 둘 다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데 굳이 오늘은 여기까지는 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부랑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HTLC가 들어갔다는 거. HTLC가 들어갔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거래 여기서 보시면은 커밋먼트 트랜잭션이 펀딩 트랜잭션 아래에 있는 2A랑 2B잖아요. 2A랑 2B가 있는데 새로운 거래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타임락 기능을 사용해서 이전 거래를 취소하는 거래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래가 취소가 되게 되겠죠. 이거 너무 그건 한 내용이라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백서를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칠까요? 질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정말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코드 보면서 하나하나씩 실제로 실행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그치, 코드랑 백서랑 보면, 백서 진짜 잘 돼 있어요. 백서 하나씩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는 중간중간에 한번 할 때마다 트랜잭션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시키려면 내가 그 트랜잭션 사인한 걸 프라이빗 키를 또 넘겨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일회성 프라이빗 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재밌는데, 이거는 BIP63인가요? 그래서 HD, Hierarchical Deterministic을 그 주소 생성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키를 저장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저장 방식을 통해서도 키를 관리할 수 있게 키 관리 시스템도 따로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 또 따로 시그해시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서명을 할 때, 전자서명을 할 때 거래의 어떤 부분을 서명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시그해시 오퍼레이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는 세그윗을 통한 멜리어빌리티가 해결이 돼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잽 지갑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 잽 지갑은 그쵸. 당연히 이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현한 지갑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라이트닝 클라이언트를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중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바비랑 캐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거래랑 상관없는데 중간에서 중계만 해주는 역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돈이 있으면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위해서 GUI라든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거를 탑재한, 어떻게 보면 월렛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특정량의 예치금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라이트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약간 은행같이 수수료를 계속 그냥 따박따박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한 뭐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좋은 UI가 또 나오게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이게 테스팅이 돼도, 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테스팅 되는 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는 게임 이론적으로 테스팅 되는 거가 남아있겠네. 왜냐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중앙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중간에서 중간에 그 중계자들이 몇 명이 생길 것이며, 거기서도 결국에는 최적화, 중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며,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몰리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중앙화 위험이 있지 않나? 그쵸. 일단은 이제는 이게 거래를 할, 네트워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상을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경제학적인 사람들의 그런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고, 결국에는 피가 가장 낮은 채널들, 중개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게 진행이 되겠고요. 중개인들을 리스트업 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 자체도 또 따로 개발이 되겠죠. 그거는 뭐 자기가 쓰기 나름이니까요. 치유딩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로로 결제 채널을 만들고 그중에 빠른 경로로만 지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결제 채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요. 자기가 일정량의 예치금을 예치해놔야 된다는 조건, 그러면은 자기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노드를 돌릴 필요는 없는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타임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타임락이 1000개가 걸려있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면 그거를 1000번 블럭 이전에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블록체인을 관찰을 안 하고 1000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남들이 잘못해도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제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길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드를 다 거의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중개인들이 몇 명이 될지, 중개인들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그거는 이제 한번 기술이 발달되고 난 뒤부터는 사회적인, 경제학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밌는 거죠. 나도 그게 궁금하긴 해. 사실 중개인들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될지? 왜냐면 그거는 약간 너가 말했던 사회적인 유일이라는 게 퇴복하고 난 뒤에 그 6 degrees of separation? 맞아. 모든 사람 6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데,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과연 6 degrees of 6단계를 거쳐서 다른,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지도 이거를 통해서 약간 증명이 되겠네. 그 다음에 치유디행신님께서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라이팅 네트워크만 사용하면 안 될까라고 말하셨는데,
그러면 좋은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결제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결제 시작할 때랑 나중에 결제 체결할 때두 번은 꼭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예치금의 기여 비용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조세푼이랑 한명 이름을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 이 라이트닝 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미드업에서 2년 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1년에 결제 채널을 두 번만 사용을 한다면, 두 번만 만든다면, 한 사람당 결제 채널을 두 개가, 1년에 두 개씩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블록 크기가 138메가바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수수료가 더 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도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네,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가 기본적으로는 좀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안 커지고 1메가바이트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위험이라는 게 여러 단계에서 중앙화 위험이네. 하나는 중개인들 간의 중앙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록 사이즈가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채굴자들 사이에서의 중앙화 위험,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네. 그렇죠.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은 지금 블록의 검토되는 시간이랑 블록 검증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굴이 집중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힘든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세영님께서 저번 방송 때 라이트 네트워크가 간지나는 이름의 별게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기대한 건가요? 어떤 말씀이시죠, 이게? 될거 아니라고 해서 좀더 쉬운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술적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셔? 근데 나 오늘 딱 보고 느낀 거는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잭스의 형태가 있잖아. 아니면 블록체인.인포의 형태가 있잖아. 근데 이 다음 버전은 확실히 라이트닝하고 기존 블록체인 집합하고 이거를 통합시킨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개발자 여러분들, 만약 대한민국에서 라이트닝과 일반적인 비트코인 지갑을 통합시킨 형태가 나오면 많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같아요. 아니 진짜 개발자분이 좀더 많으시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거 라이트닝 네트워크 구현한 지갑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써주는 거랑 라이트닝 네트워크 되면 진짜 재밌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하고 싶은데 저도 시간이 뭐가 되냐면 지캐시랑 라이트코인이랑 다른 거 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거 아토믹 스왑 바로바로 가능하고요. 제가 비트코인 보내고 이쪽에 상대방이 지캐시 주소 주면은 좀 복잡하긴 하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채널을 형성해야 되니까 수수료도 많이 드는데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제 누구나 중개인이 라이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중개인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거 하면은 솔직히 외국에서 웬만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리트윗 해줄걸요? 라이트코인 하면 찰리 리가 리트윗 해줄걸요? 그 지갑 만드는 거. 근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분들은 좀더 약간 네 한번 좀 힘을 많이 내주시면 그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시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진짜. 오세영님께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오늘 너꽤 추상적이진 않은데 코드를 얘기해서 추상적인가? 오늘 하나 절차 자체는 다 하나씩 그냥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린 건데요. 안 돼, 이제 기술이라서 네, 그게 아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해시 값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채널을 거친 데 있어서도 누군가 내 비트코인을 뺏어가지 못하게 이제 해시라는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리플페이 내가 설명했을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리플페이랑 동일한데 그 대신 온체인이라는 보험이 있고 확실한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해시라는 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술 이거를 이제 해시라는 암호학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 매번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 그거 생각이 나. 그쵸. 약간 수학적 영수증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커스터디얼 리스크라고 하죠. 중간에서 중개인이 내 돈을 빼먹을 위험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는 불편한 건 있겠죠. 만약에 사기를 치게 되면 3일 동안 내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환불받는 걸 원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전에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근데 받는 사람은 천천히 하는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 간의 밸런스가 있고, 아까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앨리스 같은 경우는 3일 내에 밥이 알값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데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랑 앨리스랑 받는 사람의 인센티브가 달라요. 그래서 이 타임락 기간이 어느 얼마냐에 따라서 얘네가 서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의 가치 비용이라는, 화폐 가치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도 분명히 수료가, 그 다음에 예측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그런 게 진짜 재밌는 경제학이죠. 지금부터. 아, 네, 김모띠님 재밌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김모띠 너무 아,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들 너무 재밌어. 아, 어쨌든 아, 네, 맞아요. 근데 저번 방송에 설명을, 저번 방송에 영훈이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보면 결국에는 저번에 말했던 거를 이제 부추가적으로 설명한 거여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 네, 전 두 개를 그래도 최대한 잘 보시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웬만큼 다 커버는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라이트 네트워크 또 할 거예요. 라이덴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저도 이제 좀 더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잘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나탄 안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블록체인 대부분은 편집 안 해요. 편집 거의 안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중간에 치에디엉션님 거하고 영훈이 거하고 딱 나누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자르고 난 뒤에 각각 편집 없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 발표가 좋았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공유 많이,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개발자분 계시면 많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할까? 네. 금일, 블록체인 데브, 8월 27일 블록체인 데브, 그, 패트리샤 트리,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대략 330명 되시는, 300명이라고 했다. 거의 30명 되시는 비호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블록체인 데브 컨텐츠가 기술적인 거를 다루는 만큼 이게 진짜 많은 개발자들에게,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의 구조나 원리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라이트코인에 대한 부분요. 라이트코인, 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라이트코인에는 그대로 적용. 라이트코인은 따로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랑 너무 똑같아서 굳이 라이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은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옛날에 유얼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걔네가 이제 블록체인 SNS를 개발하는데 형도 아마 들었겠지만 걔네가 비트코인 쓰다가 라이트코인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코드 한 세 줄인가요? 네 줄만 바꿨으면 됐대요. 그만큼 라이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했지. 근데 라이트코인으로 바꿨는데 걔네는 라이트닝 채널을 따로 만들어야 됐잖아. 그래놓고서는 브라이언 엑스 찰스가 또 말한 게 라이트닝,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플러스 라이트닝에서 BCH로 바꾸니까 코드가 한 300줄 줄었다고. 신기하네요. 진짜. 와. 네, 강의만 보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백서를 좀 보셔야 되고요.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려고 한 다섯 번은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최대한 저는 좀 쉽게 해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백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리고 한번 하신다고 나중에 다시 보면 또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캐시 행보에 따라 라이트코인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저는 뭐 어제도 간만에 안드레스 또 들었는데 미래에 여러 코인이 공존하고 우리가 그 코인을 이렇게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세계 화폐가 있고 백엔드는 정말 다양한 토큰들과 다양한 코인을 우리가 주고받지 않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바나나를 살 때는 바나나 코인으로 지불을 했는데 이제 바나나를 샀어요. 근데 그 바나나 코인을 받은 사람이 이제 또 이거를 가서 물을 살 때는 뭐 워터 코인으로 딱 바꿨다가 그래서 그 물을 산 사람, 그 워터코인을 이렇게 판 사람이 이제 차를 운전할 때는 이더를 예를 들어서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위에서는 전부 다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교환이 될 거. 그러니까 동일한 무슨 뭔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연합 통합해서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단위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텐더민트랑 폴카닷을 해야 되나요? 허허허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에디 형 시연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Peace.